이제 일곱 명이 네 번째로 측정하는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뭐 항상 기뻐하라, 깨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순서도 나가고 있죠. 처음에 믿음이 가장 중요하니 믿음이 첫째인 것이고, 그 다음 기쁨,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감사. 감사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마음에 맺히는 열매 중에 하나이지요. 참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중심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 생각해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영혼이었는데 구속의 은혜를 값없이 입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지요. 그러니 어찌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삶을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십니다. 이를 믿는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특별한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해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에 감사의 조건도 점점 많아집니다. 하루에도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지켜주심에 감사. 차를 타고 다녀도 우리는 염려 걱정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니 감사.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왔느냐 아니면 마귀로부터 나왔느냐. 아마 대부분 다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귀의 자녀라면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빛 가운데 살면 원수마귀 사단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무수한 종류의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중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갈수록 공기, 물 등 환경이 오염되고 있고 신종 질환들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으면 그 중에서 한 가지도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우리 몸이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작동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신경과 혈관 조직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까? 그 중에서 혈관 한 군데만 막혀도 또는 신경 조직 한 군데만 마비돼도 당장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병원에 한 번 가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하다 해도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질병 하나를 고쳤다 해도 또 다른 질병이 들기도 합니다. 이전에 한번 치료했던 질병이 재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 질병에 걸릴 염려, 걱정이 없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혹여 어떤 질병이 틈타다 해도 하나님께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재단에는 어떤 불치병과 난치병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지요. 성도님들은 비싼 병원비를 들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 질병의 치료뿐이겠습니까?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족의 문제 등도 해결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의 기준에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는 불평한다면 합격할 수가 없겠지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빠진 요나도 그렇게 감사함에 기도했고 사자 밥이 될 줄 알면서도 다니엘도 감사함에 기도했고 매를 맞고 피 흘려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도 감사하며 밤중 등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좋지 않다 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행함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